바이킹이 세운 도시 요크. 요크에서의 숙소는 시내 외곽에 있는 에어 비앤비가 되겠습니다. 거리는 도보로 30분 정도, 버스로는 10분 정도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요래 45분은 이제 역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구글 맵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요코 미스터가 이쪽에 있고, 요코 미스터를 기준으로 이쪽이 이제 관광지가 되겠죠. 이쪽은 현지인들의 학생들하고 뭐 이런 쇼핑, 현대식 건물들이 주로 있습니다. 여기 시선지 캐슬인데 요 앞에 이제 버스 정류소가 있고 대부분 시내 버스가 여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구글 맵에서 가져온 피카디리 거리 풍경인데 실제로는 굉장히 혼잡합니다. 주말이라 배차 간격이 길어서 사람들이 무척 많았어요. 호스에게 받은 주소를 물어보니까 호스는 10번, 6번, 66번 버스를 타라고 그러는데 버스 간격이 배차 길으니까 45번 타고 좀 걸으면 된다고 해서 45번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7번째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면 된다고 알려주었는데 5번째까지 세우는데 그다음부터는 버스가 정체 없이 쉼 없이 달리는 겁니다. 차창박은 암흑 천지가 되고요. 마음이 불안해져서 머뭇머뭇 하다가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네, 한참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면에 보이는 곳에서 버스를 세우고 반대편에 가서 다시 시내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어휴, 하늘이 노래졌어요. 기사에게 계속 물어볼 수가 없어서 일단 내렸습니다. 불빛이 보이는 곳이 이 주유소였는데 그곳에 가서 다른 방법을 물어보았습니다. 주말이라 시내에 들어가는 막차는 1시간 30분 후에 온다고 합니다. 앞길 대각선 길을 30분 정도 걸어가면 다른 길로 시내 들어가는 버스를 탈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카딜리 버스 스탑에서 버스를 타고 에어비앤비 여기서 내려야 되는데 엉뚱하게 멀리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기 매 버스 정류장에서 일단 기사가 내리라고 내리고 건너편에서 타고 다시 시내로 들어가라 해서 내렸습니다. 허허벌판이었고 암흑천지죠. 사진에서 보다시피 여기서 건너편 불빛을 따라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건너갔어요. 이제 앞에 보이는 불빛 있는 곳이 주유소 있고 주유소가 마트를 또 겸하고 있습니다. 이 마트에서 이쪽 좌회전해 가지고 쭉 올라가면 이쪽에 다른 노선이 있는데 여기 버스를 좀탈 수가 있다. 그래서 선택하라고 해서 이쪽을 한번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건 구글 맵에서 가져온 지도입니다. 세상이 편합니다. 사진 찍었던 GPS를 따라 검색했더니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낮에 보면 이런 풍경이 되겠습니다. 내가 내린 곳이 여기가 되겠고 쭉 걸어와서 여기에서 여기 주유소에 가서 물어봤더니 주유소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면 여기서는 1시간 30분 정도 기다려야 버스가 오고 요 건너편에 가면 한 3, 40분 있으면 버스가 도착할 거다. 근데 빨리 가면 충분히 그 버스를 탈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낮에 보면 이런 길인데 여기 보면 이쪽에 인도가 이렇게 있어요. 인도 이따가 가다 보면 인도가 없어집니다. 이 길로 30분 정도 가면 시내 들어가는 버스를 탈수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휴, 아예 건물도 가로등도 없는 칠흑같은 어둠 속이라
위험해서 포기했습니다. 다시 원래 버스 내렸던 곳을 와서 시내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침 버스에서 친절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피카딜리 거리에서 버스 티켓 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에어비앤비에도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나이 드신 할머니였습니다. 좀 신경질을 내더군요. 다시 한번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아예 받지를 않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고 할 수 없이 택시를 타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이제 주말이라 그런지 버스 정류장에는 사람들을 많이 붐비고 있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지나다니는 택시도 보이지도 않고 우리 도시 풍경하고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궁지 끝에 구글 맵의 아래 부분에는 우버 아이콘을 클릭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버를 사용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클릭하니까 주변에 차가 여러 대 나옵니다. 그래서 가까운 차를 클릭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과정이 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했더니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승용차가 내 앞에 서서 창문을 열고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면서 손으로 가리키더군요. 내 폰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 순간은 귀신에 홀린 기분이었습니다. 그 말을 인파 중에서 어떻게 내 앞에 그래서 기사가 알아보고 차를 세울 수 있었을까? 의문은 곧 풀렸지만 정신 차리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기사는 구글맵의 GPS 신호를 따라 내 앞에 왔고 구글 계정의 사진을 통해서 아시아인인 나를 쉽게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사용자인 나는 맵상에 나타난 승용차의 모델과 차량 움직임을 보면서 우버차를 구분할 수 있고 구글맵 계정의 드라이버 사진을 핸드폰끼리 대조해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편리한 문명의 이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가 안 되고 있죠. 승차 비용도 현금이 아니라 구글맵에서 소요된 시간과 비용이 구글맵상에 나타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내 계정에 등록된 계좌에서 자동으로 요금이 이체가 됩니다. 직접 현금을 지불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가지 요금 시비도 전혀 없습니다. 실례로 내가 고맙다고 팁을 현금으로 주겠다고 했더니 우버 계약 위반으로 발각 시 페널티를 받게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는 도입할 수가 없답니다. 참 아쉬워요. 출발한 지 5분 남짓에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집이 전등이 소등이 되어 있는데 다행히 가로등은 켜져 있었습니다. 아주 고즈넉한 전원 마을 같았습니다. 우버가 앞에 보이는 집을 가리키며 1가구 2주택이라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구글 맵상 지도는 모른다고 합니다. 지도를 서로 공유, 주소를 목적지를 서로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글 맵을 이용하다 보니까 불이 켜져 있는 집이 내가 오늘 묵을 집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면 코스가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버 기사는 주는 팁을 받지 않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오늘 하루의 피곤이 싹 사라졌습니다. 2층에 방두 개와 화장실이 있고 내 방이 2층에 있습니다. 바닥은 나무로 되어 있어서 걸을 때마다 발자국 소리가 크게 납니다. 리버풀과 같은 구조입니다. 너무 늦은 밤이라 1층 주방 쪽은 사진을 찍지 못했습니다. 출입문에서 보면 이제 올라오는 계단이 이쪽으로 보이고 여기 내방 출입문이 되겠습니다. 정면으로 보이는 게 이제 화장실이 되겠고 여기 이제 수건 두 장이 걸려 있네요. 왜다 보이고 여기 이제 코스가 보니 이메일에 다 써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방인데 이 방에 이제 할머니가
계시는 것 같아요. 내 방에 들어오면 이렇게 이제 1인용 침대와 수납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델로 보이는 남자의 소지품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리버풀보다는 면적이 넓은 편이고 깔끔하죠. 좋지만 편의시설 잘 되어 있고 깔끔한 편이고 조용했습니다. 조심스레 샤워를 하고 양말과 속옷을 빨아서 창가에 널었습니다. 침대 옆에 협탁과 전등이 있어서 나름 구색을 갖추고 있어서 좋았고, 라지에이터도 저기 라지에이터가 있죠. 라지에이터도 켜 있어서 따스하게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죠. 한밤중에 시골길에서 길을 잃고도 용케 잘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렇게 믿고 여정을 계속합니다. 생텍쥐베리는 어린 왕자에서 사막은 삭막하지만 오아시스가 있어서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저는 인생은 무의미하지만 도전이 있어서 지루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